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소식도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예.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요. 증권사 CEO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새해 1월에 이제 그 신년 이제 간담회를 하는 거라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다뤄지나 이제 기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어제 그 발언을 보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김주현 위원장과 그 이복현 원장이 서로 이렇게 상반된 약간 좀 그런 결이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주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시 활성화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이복현 원장의 경우에는 증시 리스크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뭐 블랙 앤 화이트처럼 좀 서로 다른 톤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뭐 주요 그 신문의 뭐 1면에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실릴 정도로 사실 좀 그 언론에서는 증시 리스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오늘 그 방송에서는 그 이복현 원장이 얘기한 증시 리스크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일단 최근에 참 강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 PF에 대해서 강도 높은 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예. 사실 어제 이제 그 간담회가 10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증권사 그 국내외 그 대표들 해서 한 10군데 그 주요 증권사 이제 CEO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제 이제 관련된 자료가 이제 그 10시 엠바고 자료로 한 9시가 좀 넘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 딱 봤는데 사실 그 이복현 원장의 이제 발언이요. 상당히 좀 이제 강도가 좀 높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우선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복현 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증권사 CEO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PF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 부실 그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 금감원에서 이렇게 그 잇따라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증권사에 대한 이제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사 대상을 보면 우리나라 웬만한 주요 증권사들은 다 지금 검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 불공정 거래 조사 대상인 그 증권사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또 한마디도 해요. 뭐냐면 최근 증권사 그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사익 추행위가 발견됐다.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그 성과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내부 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을 하고 또 위법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달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제 적발될 경우에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그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요. 이게 사실 모두 발언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언가를 염두하고 한 발언인가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그 요런 이제 발언이 나오자 이제 그 한 기자들이 한 간담회가 좀 길어져서 네. 한 1시간 한 반 정도까지 한 20여 명들의 기자들이 그 간담회장 밖에서 이제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어떤 걸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나라고 했는데 어제 사실 20여 명 기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간담회를 할 때 사전에 백풀을 한다 안 한다 그거를 미리 이제 공지를 하는데 네. 어제는 그 백풀을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 공지를 안 한다고 했음에도 네. 20여 명의 기자들이 이 모두 발언을 보고 나서 아 이게 뭐가 있다 해서 이제 밖에서 이제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이복현 원장에게 이제 그 기자들이 가서 이게 좀 어떤 내용의 그 발언이냐 지금 저 그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뭐 누구를 어떤 뭐 겨냥한 거냐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좀 묻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백풀이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어제는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도 제가 약간 말씀을 해드리면 사실 이제 또 그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매우 강한 강도로 이제 그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이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다수 건설사와 금융사의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PF 그 리스크가 이제 태형 건설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그런 노이즈와 여러 또 관련된 리스크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임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태형 건설을 사실 겨냥한 건 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태형 건설 최근에 뭐 사태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뭔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채권단 실사도 한다고 하고 현재 어떻게 좀 일이 흘러가고 있나요? 예, 사실 지금 이제 그 7시 이제 30분 지나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 보시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9시에 이제 장을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시게 되면 오늘 또 이제 PF 관련된 뉴스들이 아마 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이제 태형 건설 관련된 이제 그 회의가 있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55개 그 금융회사로 구성된 이제 태형건설 그 CP 그 포 블록의 이제 대주단이 오늘 이제 서울 마곡지구 개발 사업 관련된 이제 그 관련된 대주단인데 관련된 회의를 이제 엽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대주단이 이제 4천억 원에 이제 최대 4천억 원에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출자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 자금을 어떻게 이제 각출할지 그러니까 태형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는 건데 태형건설 관련사 그 관련된 이제 55개 중에는 이제 뭐 관련된 은행 뭐 보험 그리고 이제 증권사 등이 이날 회의에 이제 참석할 예정인데 요 관련된 회의 내용들이 이제 아마 비공개 회의 내용이지만 이미 이제 그 회의가 열린다는 거는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보도가 그 회의가 끝나면 사실 이 4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태형에 대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뉴스들이 이제 비공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또 뉴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태형 건설에 대한 그 리스크는 이제 그 기업의 워크아웃이 이제 돌입했지만 계속 좀 그 나오는 분위기라 좀 그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이게 그 결국은 원인이 된 게 부동산 PF의 원인이 이제 사실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이게 부동산도 이제 침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 이 PF 문제들이 하나둘씩 이제 그 이자 비용 등 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부동산 침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게 그 연초만 해도 이제 3월에 이제 금리를 이제 미국에서 낮출 것이라는 확률이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일주일 전에는 한 80%를 넘었던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은 한 40%까지 지금 낮아진 상황이래가지고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과연 이렇게 빠르게 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고금리가 계속 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당장 이게 뭐 연초에 뭐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고금리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고금리 상황, 저금리 상황 모두 다 겪어본 건설사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전혀 아닐 것 같거든요. 뭔가 리스크 관리가 좀 부실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한국 증시의 건설사들이 워낙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뭔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뭐 홍콩 ELS 관련해서도 좀 노이즈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사실 홍콩 ELS 관련된 이제 파장이요. 사실 일파만파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금감원 앞에서 이제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제 12월 15일에도 이제 집회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2차 집회가 열렸는데, 한 350여 명 주최 측 추산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은행 등 이제 금융사에서 이제 그 고위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했기 때문에 원금을 전액 이제 보상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고요. 사실 이제 그 불안전 판매 원금 전액 보상이라는 이제 빨간 쓰인 이제 머리띠를 둘렀고요. 일부 여성 참가자는 삭발식에 참가하기도 해가지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발언을 보면은요. 되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그 사연을 먼저 몇 개 전해드리면 한 이제 가입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 망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이제 보장된다고 했는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 이게 청각 장애 아들의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함께 이제 모은 돈인데 지금 반토막이 날 처지다. 이렇게 저 호소했고요. 또 다른 가입자의 경우에는 2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9천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1억 원 이상 지금 손실이 된 상황이다.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좀 호소를 했고요. 또 다른 가입자의 경우에는 노후 자금을 은행에 다 맡겼는데 지금 이제 사기당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집회에 나왔다. 몸이 아파서 지금 자영업도 지금 관뒀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주변에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퇴직하시고 50대 이후 분들이 노후 자금을 맡겨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사정이 많아서 이 홍콩 ELS 관련된 내용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좀 나빠진 걸까요? 예, 사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홍콩 ELS라는 게 원래 ELS라는 게 어떤 이제 기초자산을 삼은 지수에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투자 수익을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상 수익이 이제 결정되는 만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적금이나 이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이제 좀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내를 할 때 이게 그 정도의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다. 요번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많이 좀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원래 ELS 상품이라는 게 하락률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자기 책임 투자 원칙도 지금 안내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번 상황이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이 지수가 지금 이만큼 이제 떨어질까 하는 예측하지 못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2021년에 한 일반 한 2000선에서 현재는 한 거의 한 반토막 이상 좀 이제 그죠. 폭락한 상황이라서 한 지금 2021년에 그 당시에 많이 팔리고 했을 때는 이제 금융사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폭락할 것이라고는 좀 예상을 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만기 상환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도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를 이제 제가 잠깐 보니까요.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이달 같은 경우에는 ELS 이제 만기 상환 금액이 한 9,172억 원 정도인데 2월은 1조가 넘고요. 3월은 한 1조 한 8천억 원 정도이고 4월은 한 2조 5천억 원 정도래서 이런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서 점점 손실이 수조 원까지 이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저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뿐 아니라 또 이제 그 피해자 그 분들은 이게 그 은행들이 이제 제대로 안내를 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금융당국이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한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또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전체 좀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장전에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이번 달 안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의 쟁점은 사실 손실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했냐 그 여부인데 2023년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 손실은 7조 원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예상되는 것은 890억 원 정도의 손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기별 또 손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한해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로 전환을 했느냐 아니면 그대로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그 여부인데 이 여부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다시 한번 등락폭 크게 가지고 갈 가능성 높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ELS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예, 사실 어제 그 20여 명의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면서 물어봤던 거는 그 부동산 PF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 홍콩 ELS 관련된 이제 그 금융당국의 그 이제 그 입장이 뭔지 지금 이제 그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거였는데 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복현 이제 기사에 요거 내용은 이제 못 썼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 부동산 PF가 관련된 내용은 쭉 이제 그 책임성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뒤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다음에 홍콩 ELS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이 좀 사실 좀 듣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이제 금감원의 입장이 참 중요한 게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홍콩 ELS 이제 주요 판매사인 뭐 KB 국민이나 신한 하나, NH 농협, SC 제일은행 등 다섯 개 이제 은행과 이제 한투, 미래에셋, 뭐 삼성 KB, NH, 키움, 신한, 7개 증권사에 대한 이제 판매 실태를 이제 그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지난 이제 8일부터는 KB 국민은행하고 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검사 인력을 그 파견을 해서 지금 그 관련된 검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중요하고요. 이제 과연 이제 불완전 판매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건 한데 그 이복현 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8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한 2월, 3월이 지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지금 1월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가잖아요. 그럼 아마 2월에 아마 구정이 있는데 그때쯤 전후로 돼서 하면 또 홍콩 ELS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만나보고 왔고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사실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결국 이제 그 배상 아니면 보상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그게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서 지난 23일 날 그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해서요. 관련된 토론회가 그 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토론회에서 나온 이제 그 대책들 얘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 2019년에 이미 이제 파산 결합 펀드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정부가 한 것에 여전히 이제 구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이런 이제 안내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좀 더 이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예용이 나왔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전문가들은 향후 한 최대 한 80%에서 한 40% 정도의 그 분쟁 조정 결과 그 정도의 어떤 그 배상 기준에 따라 그 정도의 이제 배상 기준이 되고 배상이 되고 그럼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정 은행과의 이제 조정 방식에 따라 이제 그 이루어질 것이라 이제 전망이 됐는데 결국 이제 100% 정도 그게 이제 그 배상이 그 펀드, 그 사모펀드 때는 이제 100%를 먼저 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 힘들 거라는 이제 전망도 나와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걸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이 또 반발이 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배상이나 이제 그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 은행권에서는 자기 투자 책임 원칙을 또 주장할 거기 때문에 공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또 아예 이런 상품을 은행 쪽에서 팔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또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